점점 더 빨라지는 인터넷, 점점 고도화되는 AI, 점점 정교해지는 로봇.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술 접근의 불균형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인터넷 사용,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장년층을 보면 기술이 모두에게 편리한 것은 아니라는 걸 체감할 수 있죠. 문제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연령뿐만 아니라 지역, 성별, 직업 등 전방위적으로 기술 접근의 불균형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한 과학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로 모든 인류가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걸까? 시각장애인용 운전보조 로봇, 인명을 구조하는 로봇, 손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초저가형 의수 로봇까지 전부 한 로봇공학자가 개발한 로봇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니송이고요. 저는 로봇을 만들고 로봇을 연구하는 로봇과학자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다리가 없는 사람들, 팔 불편하신 분들에서 만든 로봇들, 혹은 노약자들을 위한 그런 로봇들도 많이 만들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만들어봐서 돈 못 벌면 어떻게 하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그건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버는 거죠. 우리가 쓰는 안경,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의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과거에는 특권층만 쓸 수 있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안경이 보편화되지 않던 시절, 저시력자들은 일상 속 많은 것들에 대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약자로서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안경을 낀 사람을 보고 시력이 부족한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경이라는 기술의 산물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기술의 범위에 따라 소위 사회적 약자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닐 수 있게 되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데니스 홍 교수의 기술 철학. 저희 로봇 공학자들은 보통 기술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기술 자체가 신기한 게 발명되니까 거기서 막 굉장히 이렇게 흥분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하는 일을 왜 하는지를 잊으면 안 돼요. 로봇이라는 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데니스 홍 교수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서울 로봇 인공지능 과학관. 로봇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전시 및 교육을 진행하는 신설 과학관입니다. 8월 20일에 개관한 따끈따끈한 시설인데, 개관에 앞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행사 이름은 로멜라와 함께하는 약자동행 로봇 워크숍. 데니스 홍 교수가 이끄는 미국 UCLA의 로봇연구소 로멜라와 우리나라의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모여 로봇 기술을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린 사람은 다름 아닌 데니스 홍 교수의 아들 홍이산 군. 홍이산 군이 살고 있는 미국 LA의 길거리에는 많은 노숙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노숙인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서 생기는 웰빙 문제, 공중보건 문제 해결을 위해 푸드엔젤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푸드뱅크에서 식품을 공수해 작은 사륜이동 로봇에 실어 길거리 노숙인들에게 식품을 무사히 배달하는 것이 푸드엔젤 프로젝트의 목표. Food insecurity is the lack of consistent access to sufficient food for like an active and healthy life. These are significant issues that I'm trying to address with this project. When I first started this project, I didn't really know where to start. So I had to do my own research. And luckily, the CFO at the biggest food bank in LA reached out to me and offered to have a Zoom meeting with me. I was able to discuss what my project was and have a lot of my questions answered. So based off what I had learned at the LA Food Bank, we wanted something that was both familiar, but also not overwhelming for the homeless population who would be receiving the food. I decided on using a cardboard box for containing the food, a handwritten sign to explain what the robot was, and a simple smiley face on the front to make it more friendly and approachable. I was able to deliver food to the homeless person successfully, and I was able to have an interview with the gentleman afterwards. For me, in that moment, I remembered what the definition of robotics is. That moment really touched my heart. 아들 이산 군의 발표 이후에는 아빠 데니스 홍 교수의 연구실 로멜라에서 개발 중인 로봇들을 소개하며 기술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새 이번 워크샵의 클라이막스, 학생들이 직접 설계한 로봇들이 워크샵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의 모니터를 보며 지내시나요? 지상인분은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다른 합병증이 올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모니터왕이 사용자의 시선에 따라 움직이면 자세를 바꿔주었을 때 매번 번거롭게 모니터의 위치를 바꿔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단순히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니스 홍 교수의 컨설팅까지 이어졌죠. 제품을 만들려면 가격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보통 그러면 이제 모터가 3개가 들어가고
카메라 들어가고 그래서 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미래의 로봇 공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뜻깊은 자리가 되었던 이번 워크숍. 저는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메이커 창작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조윤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약자동행 프로젝트에서 소방관분들을 돕기 위한 소방호스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기간이 짧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 계시는 소방관분들의 의견을 받지 못했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잡아주시면서 이런 부분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또 저런 부분은 되게 잘 만든 것 같다라고 칭찬해 주실 때 좋았고 더 보완할 점들을 저희도 직접 찾았던 것 같습니다. 시각디자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이나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메이커 창작과 학생과 함께 다목적 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기술과 좋은 로봇은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로봇이 좋은 로봇,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가 되고 싶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데니스홍 교수 역시 이번 워크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사실 거의 기술적인 것보다 이런 걸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한테 도와줄 수 있다 그런 고민들이 모여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온 사람들 전부 다 학생들이 눈이 반짝반짝거렸거든요. 그 반짝거리는 거에서 우리나라의 로봇 공학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기술 경쟁의 시대이지만 기술의 수준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술이 가져올 선한 영향력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데니스홍 교수와 학생들처럼 기술의 본질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공학자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